어떤 시간이죠? 9개월이라는 그 공백 기간 동안 개인 활동 했지만 앨범 활동 쉬는 동안 서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못 챙겨주고 약간 서운한 점이나 그동안 또 미안한 점이 있었을 텐데 릴레이 형식으로 돌아가면 서로가 서로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고마운 점들, 미안한 점. 울어도 돼. 저 진짜 울지도 몰라요. 진짜 아,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어차피 뭐, 자, 음악 준비됐나요? 유나부터. 유나부터? 음악도 깔려요? 그럼요. 이겼다. 감동 느끼고 싶으면 핸드폰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럼 이제, 소녀시대 단체. 저는 이제 공백 기간 동안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스케줄 나가다 보니까 멤버들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오빠 울어도 된다. 엄청 나갔어. 멤버들 생각도 더 많이 나고 이제 새벽에 나왔다 또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함께 할 시간도 없고 연습도 같이 참여도 많이 못하고 이랬는데 정말 미안했던 게 제가 그렇게 9개월 동안 혼자서 연기를 하면서 제 마지막 날에 연기 대상에서 수상을 받았는데요. 너무 정신없어서 멤버들을 까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멤버들을 말을 못해서 바로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가요 시상식이었는데 오자마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는 차 안에서도 옷을 갈아입고 바쁘게 오느라고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면서 멤버들 딱 봤는데 아 맞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그렇게 9개월 동안 혼자서 스케줄 다니면서 다른 멤버들 쉬고 있을 때도 저는 약간 좀 바쁘게 지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약간 있었는데 이렇게 이럴 때 멤버를 말하지 못해서 멤버들이 아 진심을 몰라주진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문자도 낮에 보냈는데 답장 오는 사람들도 몇 명 없었어요. 야 우리 그때 되게 힘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더 소심해져서 이제 이걸 언제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왜 정말 말이 필요 엄마 빼먹고 그러잖아요. 할 때 있잖아요. 정말 말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감정들. 그래서 서로 왜 말 굳이 안 하잖아요. 고맙다, 사랑한단 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너는 지금 이 순간 DJ가 아니야. 진행하지 마. 자, 우리 유나 씨의 너무 착하고 여린 말. 하지만 멤버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바보야. 차라리 우리 다 알아. 안 했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면서 문자 오고 그런 게 정말 힘이 많이 됐었어요. 소녀 씨 TV 숙소에 다시 새 거 샀다면서요. 그날 뒤집어 던져주고. 뭔 소리예요.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 또 우리 또 티파니 양의 고마워 볼게요. 9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지만 짧았지만 길기도 했어요. 그 9개월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감정을 느끼고 깨닫게 됐었어요. 무대에 대한 소중함,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됐던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 열정과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으니 열심히 한 만큼 저의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저의 압력은 정말 더 좋은 팀워크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들었다 우리 파니. 파니 어디 진행하지 마. 말을 너무 잘하죠. 진행하지 마. 예 죄송합니다. 지금 또 제시카의 또 이야기 이렇게 멤버들에게 고맙거나 미안했던 거죠. 우선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되게 무관심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제 표현력이 서툴어서 그런 거예요. 멤버들이랑
얼음이 녹고 있죠. 9개월 동안 이제 공백 기간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던 것 같고 더 그리고 이번 앨범은 되게 우리도 다 알다시피 되게 힘들고 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게 멤버들이 단합이 잘 돼야지 뭔가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번 이거를 계기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소녀시대 쭉 이렇게 항상 성숙해지고 내면이 더 예뻐지는 네. 그런 소녀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자, 우리 바로 써니야. 네. 저는 참 그래요. 소녀시대 멤버들 다 하나하나가 너무 진짜 내 살같이 막 어디 하나 다치고 들어오거나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오면 막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진짜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늘 서로 힘이 되어주고 내 버팀목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또 힘이 되어주면서 그랬으면 좋겠고 좀 힘이 들 때는 멤버들이 서로 지금처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아유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네. 자 우리 이제 수영 씨. 네, 저는 미안했던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태연이랑 티파니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둘이 집이 멀잖아요. 그래서 집에 자주 못 가는데 근데 두 친구가 되게 이제 공통점이 좀 숙소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힘든 일이 있거나 아프면 사겨요. 그래서 좀 제가 힘들고 아플 때는 엄마한테 할 수라도 있는데 두 친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항상 미안했는데 그냥 힘들면 저한테 기대줬으면 좋겠어요. 맞잖아. 네가 이렇게 귀찮아하잖아. 아니야. 존경입니다. 나한테 기대주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네 태연이 티파니 둘 다 다 약한 거 아니까 그만 척하지 말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우리가 가족이니까 네 많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유 우리 참 착해요 수영장. 바로 이어서 우리 효연이. 네. 제가 표현이하기 되게 서툴러요. 멤버 한 명 한 명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진짜 가족같이 가족같은데 제가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닌 그러니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멤버들도 있지만 많이 못 나누는 멤버들이 더 많아요. 저는 장난만 많이 치지 진심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못해요. 또 제가 어색해서. 근데 정말 마음속으로는 한 명 한 명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진심이 느껴지네요. 자 우리 네 아홉 명의 내 가족들 9개월 동안 정말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 많이 움츠렸으니까 더 높이 펄쩍 뛰자.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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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양 정말 언니들한테 너무 고마운 것밖에 없는데 너무 그냥 감사하고 진짜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유나 언니, 파니 언니, 제시카 언니, 써니 언니, 태연 언니,
수영 언니, 유리 언니, 효연 언니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아이고 귀여워라. 애기야.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들의 네. 마음을 잘 들어봤고요. 저는 멤버가 아닌가요? 한 명. 그렇죠. 제일 중요한 멤버. DJ 아니야? 해? 한번 가? 아까는 DJ 아니고 진행하지 말라면서요. 한번 가. 네. 그래요. 우리 막상 시킬까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뭐 말이 리더지 제가 뭐 리더다운 행동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9명 전체가 다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더 태연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또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 9명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친한 오빠여도 그런 걸 몰라주고 매니저 오빠들도 저희 소녀시대 멤버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픔으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의 컨셉이 있잖아요. 활기차고 밝은 게 저희 컨셉이기 때문에 오늘 친친으로 이런 눈물은 끝났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이니까 다들 다시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소녀시대. 네, 그래요. 자, 그동안 멤버들끼리 이제 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패밀리 분들도 소녀시대가 참 이렇게 이쁘고 순수한 친구들이고 동생들이고 누나들이구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봤고요. 이제 방송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이쯤에서 소녀시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소녀시대 아까 또 티파니가 추천해줬던 그 Dear Mom 들으면서 눈물의 끝을 보여주네요. 네. 태연씨, 태연이도 끝까지 남고 네? 8명의 소녀들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소녀시대 짱! 소녀시대 짱! 지켜봐 주셨죠.